해가 있어 망정이지. 아, 너무 무섭다. 여러분, 여기 밤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완전한 폐허 되시겠습니다. 공산군이 쳐들어와가 막 급하게 짐도 내팽개치고 키우던 소만 끌고 막 급히 피난을 간 것 같습니다. 어야노,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좀 큰 관계로 막 옷을 따시게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한절기일 때 이 초장에 고생을 해놓으면 상당히 몸이 막 그 해 축이 나십니다. 여기는 설악동입니다. 이 조그마한 그물에 벌써 이 술집, 노래방이 지금 나래비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민족은 역시 가물을 좀 즐기고 흥을 타고난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뭐 역사책에 보면 뭐 활도 잘 쏜다고 합니다. 자, 이 폐허를 한번 보세요. 이 식당은 폐업을 했고, 미납 연월 저거 한번 보실까요? 저거는 바로 그냥 영화 촬영지로 써도 딱 되겠습니다. 70, 80년대 배경으로 뭐 이만한 배경이 없습니다. 나팔 바지를 입고 머리를 빗질을 싹싹 하던 막 그런 청춘들이 나오는 그런 쌍팔년도 영화 딱 찍어주면 막 여기는 비용을 더 드릴 것도 없네요. 간판 하나조차도 뭐 손볼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 문구 그대로 써주시면 막 되겠습니다. 어째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참. 자, 여기 과거, 이 설악산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 정권 시절, 당시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방문을 해보시고, 너무 반해가지고, 막 한국에도 이런 국립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래 해가 여기 설악동을 본격 개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기는 학생들, 특히 수학 여행부터 시작해가 신혼 여행지로까지 각광을 받으면서 막 완전한 부흥을 했습니다. 공식 수학 여행 방문 장소까지 됐습니다. 상해, 필름, 나이트클럽, 뭐 해사하면서. 자, 상해라는 말, 저거 참 오랜만에 봅니다. 뭐 쌀상해, 뭐 이랬거든요, 옛날에. 자, 저 돈가스, 햄버거, 뭐 여기 다 있습니다. 인구가 엄청 많았던 그 시절에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우고 먹이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막 쓸어 담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무조건 오더라. 아, 막 그래 싶어가지고 한 방에다가 막 30명, 40명씩 막 때려 넣었습니다. 학생들은 막 같이 자고 이러니까 막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당한 일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막 일단 기분이 좋고 재밌으니까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은 정말 좀 너무한 그런 짓이었고요. 또그 인솔 교사들한테만 봉투 조금씩 먹이고 밥도 잘 미고 와이로를 잘 써놓으면 됐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오고 막 끊임없이 계속 왔으니까요. 자, 그렇게 얼추 한 30년을 쭉 잘해 먹었지만 발전과 개선은 막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악산 관광지만한 대안도 별로 없던 시절이라 완전 독점을 해 먹었습니다. 또 어떤 도로 인프라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확정되고 또한 속초 시내에 신축 호텔과 펜션들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선택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삼 스파 체험관, 아, 저런 거는 통으로 지금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자, 설악산에 등산하고 당일치기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속초 시내에 깨끗한 곳에서 하룻밤 자고 또 식사도 거기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막 더욱더 외면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해외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잡지나 엽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설악산에 대한 동경, 한상 뭐 이런 게 더 이제 크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진에 설악산의 칠형제봉과 울산바위 그리고 금금성 케이블카, 토왕성 폭포 뭐 이런 거를 사진으로 보면 정말 뭐 외국 이상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터키나 저 남쪽 경남 전라 이쪽 근에서는 설악산은 TV에서나 가끔 보지 뭐 전혀 가보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교통도 너무 멀었고요. 사실상 지금도 설악산은 저 아래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던 시절에는 설악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해외로 또 가끔 나가보니 이것보다 더 좋고 또 일단 시설이 더 좋고 화려하고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사실 설악산 자체는 그 비경에서 세계 어느 곳과도 크게 뒤지지 않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 부대 시설과 관광 인프라가 전혀 시대에 맞지 않게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과거 수학여행 숙박동인데요. 학교가 뭐 한 두세 개 이상은 충분히 묵었을 겁니다. 뭐 내부는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도 뭐 자기 싫었는데. 자, 그때 숙박시설 밥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 밥에서 나는 궁금한 냄새가 지금 기억에도 있습니다. 시커먼 김칫국에다가 또 고춧가루를 막 아무 세봐라 해도 셀수 있을 만큼 허연 콩나물 무침, 거기다가 막 김치 하나 딸랑 있는 거, 그게 막 전부였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 당시에 안 좋았던 기억을 뭐 성토하실 거라 봅니다. 전부 지금은 여기가 폐허입니다. 여기 총한130군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막 10군데도 안 남아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숙박 건물이 약간의 편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객실마다 목욕탕이 있으니까 등산객들을 상대로 5천 원 정도 받고 샤워장으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만 나오는 정도고 들어가 보면 청소 상태도 엉망이고 막 쓰기는 좀 많이 찝찝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비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건물이 어째 한 개도 없노. 근데 뭐 이분들도 뭘 리모델링 하고 싶어도 돈이 안 돌아가니까 뭐 해볼 여력도 없고 뭐 그나마 있는 시설에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보려는 뭐 노력인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 단풍도 참 좋고 뭐 이런 시절에 여기 한번 와보시면 설악 단풍 수요는 뭐 여전합니다. 수도권이나 전국 각지에서 엄청나게 단풍객들이 옵니다. 설악산 단풍은 또 세계적이고, 또 설악산도 이런 인프라 속에 방치하기에는 너무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설악산 신령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올시다. 그런 산의 발밑에다가 이런 배어들을 노다지 방치해놓고 이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자, 관계 기간도 조금 각성하시고 좀 살려보세요.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다 허물어 버리고 막 솥대라도 풀든지. 막 그건 안 되겠네요. 막다 개인 또 소유가 되어 가지고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오늘 막 설악동 한번 올려드리며 한탄을 해 보았는데요. 자, 한번 보시고 단풍 좋은 시절에 이 설악동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